연금 개혁을 두고 몸살을 앓고 있는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 법안이 위헌인지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시위대는 결정을 하루 앞두고 어느 때보다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헌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 프랑스가 대혼돈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변지영 기자입니다. 명품 상점이 즐비한 몽테뉴 거리. 시위대가 루이비통 본사에 들어갑니다. 시뻘건 조명탄을 들고 깃발도 흔듭니다.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며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 연금을 충당하라고 주장합니다. Des milliardaires, voilà. Ici, on est au siège social LVMH. C'est le siège de Bernard Arnault, qui est le milliardaire, le plus riche. 또 다른 시위대는 헌법위원회 앞에서 경찰과 대치합니다. 연금 개혁안 위헌 여부 심사를 하루 앞두고 헌법위를 압박하는 차원입니다. Il y a des millions de gens dans la rue. Il y a pas de raison qu'on n'entende pas ce que les gens ont à dire. On veut pas travailler jusqu'à 64 ans. Il y a d'autres. 곳곳에서 시뻘건 화염이 치솟습니다.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와 몸싸움을 벌입니다. 주최 측은 100만 명 이상 시위에 참여했다고 주장합니다. La violence est montée d'un cran après l'utilisation du 49.3 parce que il y a beaucoup plus de gens qui se sont sentis bafoués qui ont compris que le gouvernement n'allait rien écouter. 주요 노조는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철회할 때까지 물러설 뜻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헌법이 결정에 따라 프랑스 전역이 폭력 사태와 추가 파업으로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